자, 보고 있습니까? 14장 글의 순서. 자, 엑서사이즈 1. 다음 주어진 글이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 스왈로 한 마리의 제비가 다즌트 메이크 서머 여름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것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속담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자, 만들지는 않는다. You might think.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구가 캄즈포는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혹은 Another Great Poet은 또 다른 위대한 시인에게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It sounds. 그것은 뭐뭐처럼 보여요. 자, 그것은 뭐뭐처럼 보여요. 자, 뭐야. 이것은 뭔데? 이 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또 다른 위대한 시인의 시인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들린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뭔 추론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려고 이렇게 글을 썼겠죠. 봐봐.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어. 그 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다른 위대한 시인의 글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안 그렇단 말이야.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연결 관계를 봤을 때. 자, 이 반복어구의 연결 관계를 봤을 때 역접으로 돼야 될것 같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자, 찾아가야 돼. 그래서, 비번 보면, 그러나 그것은 보여준다. 자, 뭐야, 얼마나 다른가. 그의 어떤 행복의 견해가. 근데 이 벗은 맞는 것 같는데, 내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연결성이 부족하단 말이야. 반복하고 연결성이. 자, 그러면 다시 또 봐보자.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리스토텔의 책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나가 빠졌지만, 사실 자체가 그러나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러나 사실, 자, 그것은 아리스토텔 책. 자, 니콘 매치언, 자, 에틱스에서, 에틱스는 윤리야. 니콘 매치언 에틱스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뭔데? 자, 소담의 빙이 빠졌다고 본게 낫겠네. 그리고, 소담의 빙이 빠졌다 보세요. 그래서 뭔데? 자, so called. 그렇게 불린대. Because, 왜냐하면. 자, 그리고, 그렇게 불린다. 그러니까, 빙이 빠졌다. 빙이 빠졌고, 이 빙은 그리고 뭐뭐하다. 그러면, 사실 그 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니콘 매치언 윤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것은 불려. 자, 그렇게 불려. 왜냐하면, he detected. 그가 그것을, 자, 어떤 명령을 했다. 자, 그러니까, 헌신했다. 이 말이야. dedicated는 바치다. 자, his son, 그의 아들, 니콘, 자, 이 마초스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자, 준 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윤리책이라 불린다. 이 말이야. The point he was making. 그가 만들고 있는 요점은, 자, 데디아야. just as, 뭐뭐와 같이. It takes more than the arrival of the one swallow. 자, 그것은 필요로 해. 한 마리 이상의 어떤, 뭐야? 자, 이 제비가 도착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하네. 그거이 뭔데? 자, 증명하는 거. 뭘 증명하냐? 증명한다. Summer has come. 여름이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그것은 한 마리 이상의 제비 도착을 자 필요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보세요. 또두 번째 또 있네. 자, 그리고 뭐야? 한 마리 이상의 제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또 뭔데? More than a, 자, single warm day는 하루 이상의 따뜻한 날을 필요로 해. 이 takes가 AB로 걸린 거야. 뭐? 자, 그리고 하루 이상의 뭔데? 자, 하루 이상의 따뜻한 날을, 자, 여름이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자, just as에 걸리는 so야. just as는 마치 그리하듯이 그렇다. A few moments of pleasure는 뭔데? 몇 순간의 기쁨은, 몇몇 순간의 기쁨은, 자, don't add up to는 뭔데? 자, 몇 순간의 어떤 기쁨이 don't add up to 학계가 될 수는 없대. True happiness는 진정한 행복으로. 그러니까 몇 순간의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 학계가 되지는 않는다. 자,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고 있는 요점은 뭔데? 자, 여름이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것은 자, 하루 이상의, 자, 이, 한 마리 이상의 제비 도착을 필요로 하고,
자, 그리고 하루 이상의 따뜻한 날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만약 기쁨의 매 순간이 진실한 행복으로, 자, 되지는 않는다. 행복이 확개가 되지는 않는다.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지. 그럼 반복어구가 법부당한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행복은이 wasn't a matter of 뭐야? A matter of short term joy는 순간적인 짧은 기간이야. short term은 그런 기쁨의 문제가 아니야. 놀랍게도 he thought 그는 생각했어요. 대대하라고 children은 아이들은 couldn't be happy 행복할 수 없다. 자, this sounds absurd.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 좀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어때? 뭐야? 아이들은 잠시밖에 행복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 그죠? 그런 이야기야, 지금 현재 이야기 자체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놀랍게도 히 또트 그는 먼저 생각한 거야.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자, 이것은 뭐야?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어? 자, if children 아이들이 can't be happy 행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막 그러나 이것은 리빌즈 보여줘요. How different his view of happiness,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이 얼마나 from ours,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Children are just, 아이들은 are just beginning. 아이들은 are just beginning their lives.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을 시작을 해요. 자, and so, 그래서, haven't had a full life, 완전한 인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In any sense, 어떤 의미에서. 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는 뭔데? 자, 주장을 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제를 삽입이야. 이건, 진정한 행복은, required, 요구한다. 보다 longer life, 보다 긴 어떤, 자, 삶,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요구한다. 이리 돼 있겠네. 그러니까 행복도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행복관이고, 자, 그 다음에 뭔데? 자, 그 행복관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when biologists, 생물학자들이 began 시작했을 때, study distribution of marine life는 해양 생명체의 분포도, 해양 생명체의 분포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it seemed natural. 그것은 아주, 자,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다. 자, 그것이 뭔데? To suppose, 상상하는 것. 자, warm water, 따뜻한 물만이 warm, 보다 hospitable, 환대적이다. 자, 고기에게 환대적이다. 이런 말이야. Then cold water. 자, 이 추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고기에게보다 환대적이다. 고기가 살기 좋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요 글도 어떻게 돼?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실제 조사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러려고 하고 있죠. 야, 생물학자들이 처음 해양 생명체 분포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죠. 뭐가 자연스러워?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환대적이다.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보다 환대적이다. 보다 환대적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처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조사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런 말이에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1번은 언스트 해클 독일의 자, 뭐야? 해양학자는 그의 발견을 거부했대. 그러면 그가 누군데?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 되겠지. 애프터 결국은 남극대륙은 자, 어떤 뭐야? 원산지 자, 육지 포유류는 뭐야? 자, 육지 포유류가 없대. 왜냐하면 그 원산지 뭔데? 육지 포유류가 없대. 어? 왜냐하면 기후 자체가 너무 차갑고,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어? 자, 그럼 위에 말하고, 뭐야? 위에 말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네? 뭐라 해야 되겠어, 위에? 생물학자들이, 자, 해양 생명체의 분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 상상하는 거. 자, 그래서 뭔데? 자, 뭐야? 따뜻한 물이 보다 고기 살기가 편해. 차가운 물보다. 결국은 어쩌려고 그래? 남극 대륙에 가보니까 생명체가 육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다에도 하나도 없을 거라 가정했다. 이러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거야. 엔터가 남극 대륙에 가보니까 어떤 원산지 뭔데? 자, 포유류는 없어. 원산지 포유류는 없다.
자, 왜냐하면 뭔데 기운은 너무도 차갑고, 그리고 거기에 뭐야, 그거에 대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라. 랜드 매멀지는 육지 포유류가 없어. 리빙 인 아크틱, 북극에 살고 있는. 어? 자, 그래. 전혀 없어. 그러나. 자, 그러나 어떻게 돼? 자, 그러나 대어라 파퓨어 네이티브 아크틱 스피시즈. 자, 그 다음에 뭔데? 그러나 대어라 파퓨어는 훨씬 적은, 자, 원산지 남극종이 있대. 남극에는 종이 있다. 덴 대어라 스피시즈는 종보다도, 자, 네이티브트는 따뜻한 지역의 종보다도, 자, 파더 사우스는 훨씬 남쪽의 따뜻한 지역의 원산지인 종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 훨씬 적은 원산지 북극종이 존재를 한대. 자, 존재를 한다. 다시 해석하면 결국 어떻게 돼? 남극 대륙은 어떤, 자, 이그 지역에서 태어난 육지 포유류가 거의 없죠. 그죠? 왜냐하면 기후가 너무 차갑고, 그리고 너무, 자, 그거에 대한 음식이 거의 없어. 대어라 뭐야? 자, 대어라 랜드매멀즈, 육지 동물이 없죠. 자, 어디? 아크틱 북극에 살고 있느니? 자, 그러나, 자, 북극에 살고 있는 육지 동물도 없어. 자, 그러나 뭔데? 훨씬 적은, 또한 뭔데? 자, 원산지 북극종이 있어. 어디보다도, 자, 이 종보다도 원산지가 따뜻한 지역이네. 훨씬 남쪽 대리죠. 이것은 뭔데? 자, 해양 생물학자들이 믿었던 거야. 해양 생물학자들이 믿었던 것이고, 자,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원 어떤 누구도 액츄얼이 실질적으로 점검은 안 해봤어. 자,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 내용을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을 다시 했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은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점검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퍼스트 퍼슨이야. 자, 그렇게 한 점검한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체킹을 받은 거야. 점검한 최초의 사람은 독일의, 자, 주얼로지스트는 뭔데? 동물학자, 빅터 헨슨이야. 1871년에서, 그리고 1891년 사이에 헨슨은 레드 이끌어요. 자, several expeditions는 몇 개의 탐험대를 이끌어요. to 그린랜드로, 그리고 벨티계로, 그리고 노우스 시로는 북극해로. 그리고 to the tropical region은 자, 이 적도 지역이야. Antarctic Ocean은 Atlantic Ocean은 대서양 적도 지역으로 끌고 가요. To everyone's surprise,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헨슨은 발견해요. Life, 생명이 more abundant, 보다 풍요롭다. 자, cold water은 차가운 물속에, 대는, 자, warm water는 따뜻한 물속보다도, 이것을 뭔데 발견을 해요. 언스데클, 독일의 뭔데 생물학자야. 자, 독일의 어떤 생물학자는 거부해요. 그의 발견. 이때 그는 누구야? 자, 빅터 헨슨이 되겠죠. 빅터 헨슨의 발견을 거부한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헨슨의 샘플 기법은 워 볼티 결함투성이다. 맞거나 아더 사이언티스트, 다른 과학자들이 체크드 된 그것을 점검하고 바운드 발견을 해요. Them to be correct, 그것이 정확하다. And 그리고 accept, 받아들여. Hence made right, 올바랐다라는 거. 그리고 뭐 차가운 씨워러, 바닷물은 마취류 쪽 훨씬 풍요롭다. In life, 생명체가. Then warm 씨워러는 따뜻한 바닷물보다. 바로 이것을, 자, 받아들이게 된다. 이리 되겠죠.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간지 알겠죠?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주어질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make ample use of, 는 사람들은 뭔데? 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말이야. Searching 이미지는 탐색 이미지를, 탐색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탐색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만 집중적으로 찾는 거야. 나머지는 배제하면서. 자, one unexpected context, 하나의 기대치 않는 상황은, 자, is shooting, 분류하는 거야. Suppose, 상상해봐. 자, you have a bag of a small hardware. 자, 여러분이 조그만, 뭐야, 하드웨어는 철물이야. 스크루즈, 나사나, 네일즈, 못이나, 너트나, 볼트나, 기타 등등을, 자, 여러분이 가졌다고 상상해봐. 그리고 you decide, 그리고 여러분은 결정을 해. So organize 되면 그것을 뭔데? 자, into a little jar는, 자, 그것을 뭔데? 조그만 단지 속에다가 조직하려고, 저 조직하려고 여러분은 결정을 해. 분류한다, 이 말이지. 분류하려고 결정을 해. 결정을 한다. 그러면 1번 보면, 이제 반복을 찾아봐. 1번. 그래서 분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지. 두 번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 이게 또 뭔가 또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은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테이블에다 놔 그리고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에 물건들을 뭐라 했어요? 물건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직한다 했지. 조직한다 이게 가장 가까운 것은 15인에 여러분은 덤프시킨다 이 말이야. 그 물건을 어디다가 테이블에다 놓고 조직하시겠지. 어떻게 조직하시겨? 시작한다 이 말이야. 분류하기 시작해. 그 물품을 자 코히런트 그룹은 응집력 있는 그룹으로 자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해요.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거 랜덤 자 피킹업은 무작위로 뽑아들어 individual object은 각각의 물체를 one by one 하나씩 어? 그리고 나서 identifying은 식별해 자 each one 각각의 것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움직여 그것을 어떻게 적절한 단지로 움직여 그거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가능하다 이런 말이야 무작위로 하는 거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무작위로 안 하고 좀 더 질서 있게 하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벗으러 가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하는 것은 조금 달라 이 무작위보다 그들은 빠르게 픽업해 뭐 자 전체적인 일련의 물품을 똑같은 종류부터 픽업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분류하는 것인데 분류 방법이 다르다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무작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련의 똑같은 종류의 물품을 픽업한다 메이킹 만들면서 핸드프로브는 한 줌에 가령 예를 들면 조그만 스크류 나사 조그만 스크류 한 줌에 가령 예를 들면 한 줌에 조그만 스크류 스크류즈는 나사 자 나사를 먼저 뭔데 한 줌에 나사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나사부터 분류하면서 이런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조그만 스크류부터 한 줌 만든다 이 말은 한 줌 들어서 분류하면서 이런 말이야 똑같은 종류의 물품들을 픽업한다 데이프텐 그들은 그걸 놓아요 단지 속에다가 그리고 나서 고백 돌아가고 to the same 똑같은 행위를 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물품에 so 그래서 shooting sequence 뭔데 자 분류 순서는 그래서 분류 순서는 non-random 무작위가 아니에요 분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니에요 에? 자 프로듀싱은 생산하면서 range of item 연속적 물품을 생산하면서 에? 연속적 물품이야 자 single type은 뭔데 단일 형태의 연속적 물품을 생산하면서 무작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거야 B에서 C에서 B로 가고 결론을 내려. 그래서 분류 순서는 무작위가 아닌 거야 인간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야. 일련의 물품, 같은 종류의 물품을 자, 생산하면서.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 같은 종류를 먼저 고른다. 이것은 더 빠르면서도. Efficient technique은 아주 효율적인 기법이에요. And 그리고 much of increased efficiency는 많은 증가된 효율성은 is due to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니? use는 사용. search 이미지의 사용 때문이다. 그럼 search 이미지는 뭔데? 나사를 고를 때만 나사만 집중적으로 찾으니까 빨리 찾는다는 거지. 두 번째, 컵만 찾을 때는 컵만 집중적으로 빨리 찾는다는 거지. 세 번째, 바늘을 찾을 때는 바늘만 집중적으로 빨리 찾는다는 거지. 바늘만 찾으니까.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다 빨리 구별이 되겠지.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은 뭔데 보다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기법이고 자 증가된 효율성의 부분은 뭔데 이런 서치 이미지의 사용 때문이다 그러면 자 무슨 어떻게 연결된지 여러분이 쭉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4번 4번 보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이리 돼 있어요 자 컨시더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드 디피 서치는 무역 적자 혹은 서플러스는 잉여 자 서플러스는 잉여 닥터 의사 자 who likes to golf 골프 치기를 좋아하는 의사의 자 디피션트는 적자와 서플러스는 뭔데 흑자가 되겠어 그 거래 적자 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 the doctor 의사는 can be expected 기대되어져요 to run a trade deficient는 자 거래 교역 적자를 달린다 이 말은 적자를 본다 이런 이야기야 자 스포츠 굿즈 스토어는 뭔데 스포츠 상점에서 골프 캐디즈는 골프 캐디와 그리고 코스 아프레이는 코스 골프 코스 운영자와 더불어서 교역 적자를 달린다 이 말은 결국 가서 돈을 계속 쓰지 얻는 건 없지 자 이렇다라고 의사는 기대되어질 수 있어요 자 기대되어질 수 있어요 그 기대되어질 수 있죠 똑같은 원칙은 뭐야 국가 전역에 걸쳐서 작동된다 이거 뭔데 잘 모르겠지 비슷하게 의사는 기대되어진다 뭐야 거래 흑자를 볼 걸로 그럼 비슷하게 아니잖아 지금 위에는 지금 적자를 본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돼
그럼 왜 적자를 보는가가 좋겠네, 10번. 그제? 왜 적자를 보는가? 자, these suppliers, suppliers는 이러한 공급자들은 sell, 아이템, 물품을 팔아요. 골프 닥터는 골프 치는, 자, 의사가. 자, purchase는 구매하네. sizeable은 상당한. 자, quantities는 양으로서 구매하는 물품을 판매해요. 자, 의사는 on the other end, 다른 한편으로. 아마도 판매하죠. few item은 거의 물품을 판매하지 않죠. sports goods store는, 자, sports 상점이 purchase죠. 구매, 자, 이 스포츠 상점이 구매하는 상품들을 팔지 않아요. 의사는. 그러니까 의사는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 적자다. 이런 말이야. 교역 적자다. 교역 적자다. 그러면 요 골프 코스에서는 교역 적자야.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이런 말이야. 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비슷한 논리로. 의사는 can be expected, 기대되어지요. to run trade surplus는 교역 흑자를 달린다. 자, medical insurance는 뭔데? 의료보험자. elderly patients는, 자, 이 elderly patients는 뭔데? 자, 이 노인들. 자, 그 다음에 도저 사람들. chronic illness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과는 사람에 있어서는 뭔데? 자, 뭐야? 이 의사는 자, 흑자를 달릴 걸로 기대되어져. 이러한 어떤 교역 파트너들은, 아, 메이저 퍼처스는 주요, 자, 이 구매자재, 의사 서비스에 제공되어지는 by the doctor 의사여에서 그거에 대한 구매자재라는 거지. 비록, 자, 의사들은 뭔데, might purchase 구매하지 않아. 거의 a very little from them. 자, 환자로부터 거의 구매한 거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여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 자, 구매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 파트너들은. 자, 그래서 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의 원칙과 의사의 어떤 적작자 개념을 이야기했지? 의사에 있어서 적작자 개념. 자, 그러면 의사에 있어서 적작자 개념의 똑같은 원리야. 그 원리는, 자, 아, 에로워크, 작동이 돼. across nations는 국가들 사이에도, a nation. 한 국가는 will tend to 경향이 있어. learn trade dp 서치는 교역 적자를 보는 경향이 있어. 나라들과 어떤 나라? low cost supplies는 뭔데? 낮은 비용의 물품. 자, 그것이 수입하는 낮은 비용의 어떤 낮은 비용의 그것이 수입하는 뭔데? 물품의 낮은 비용. 자, 구매자들이 어떤 나라와는 무역 어떤 뭔데? 자, 적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자기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낮은 공급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 철광석이라 해봐. 그러면 억수로 그 철광석을 싸게 살 수 있어. 낮은 가격 공급자니까. 바로 그러한 나라들에게서는 사오기만 하니까 자, 교역 적자를 달리는 경향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자, AB야. 교역 서플러스 흑자를 달리겠지. With countries, 나라들과는. 어떤 나라도. 자, a lot of item은 많은 물품을 사줘. 자, it export는 나라가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많은 물품을 아주 싼 물건들을 사주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역 흑자를 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역의 주제가 어떤 교역의 적자 흑자야. 그래서 그 적자 흑자. 그래서 적자 흑자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이 되겠다. 적자란 것은 according to conservative는 뭔데? 보수주의적인 estimation, 측정. 보수주의적인 측정에 따르면,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세계 건강, 자, 보건조직이니까 WHO야. 여기에 보수적인 측정에 따르면, 보수적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죠? 자, 1.2 billion은 12억의 사람들이 lack 부족해요. access는 접근, sufficient quantity는 충분한 양. 자, safe water는 안전한 물에 대한 안전한 뭔데? 물의 어떤 충분한 양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그리고 2.6 billion은 26억의 사람들이 아 without adequate 적절한 sanitation 위생시설 없이 살아. 위생시설이 없이 산다. 그러면 세계 보건건강조직에 따르면 자 물이 부족하거나 자 물이 불충분하거나 물이 없네. 그러면 요거역과 반복어구를 한번 생각해봐. 자 반복어구 가장 연결성이 좋은 거. Instead, 대신에 문제는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역기능.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결과적으로 자, 80%의 모든 질환, 이 개발도상국에 그것은 예측되어져요. 결과로서 물이 운반하는 질병. 그럼 관련성이 엄청 많죠. 대리지는 직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비번부터 가야 되겠죠.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한 거에 결과적으로 해서 요거 받은 거야. 80%의 질환. In the developing world는 개발도상국. 그것은 estimated, 예측되어져요. To be the result, 결과다. Waterborne disease는 물이 운반하는 질병의 결과야. Claiming은 아사가면서 lives는 생명을. 1.8 million children. 180만 명의 아이들의 자 생명을 아사가. Every year, 매년. An increased number는 뭔데? 증가하는 수의 전문가들. 증가하는 수의 전문가다. Who study provision of safe water는 안전한 물의 공급. 안전한 물의 공급을 연구하는 증가하는 수의 전문가들은 예? longer see,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as one of engineering, 단지 뭔데? 공학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공학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억수로 애매모호하죠. 증가하는 전문가들, 안전한 물 공급을 연구하는 자 뭐야 증가하는 수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보지 않아 이런 어떤 물 공급상의 문제,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공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공학적인 뭐라고? 방법으로 자 공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보지 않는데 이 말이 애매모호하니까 죽으로서 푸는 거야. 아제 It is not the lack of technical solution. 그것은 기술적 해결책에 자 뭐야 자 기술적 해결책에 부족으로 부족이 아니야. 펌프나 레저브와 저수지나 댐이나 기타 등등 뭐가 이때 강조가 뭐냐 The main obstacle은 주요 장애가 되는 것. 설명하는데 주요 장애가 돼. 왜 그런 많은 수의 자 주요 가난한 나라들 Developing countries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그런 자 많은 수의 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그런 많은 수의 주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자 이 안전한 물의 접근이 부족한가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주요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는 뭔데? 펌프나 저수지나 댐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에 부족이 아니야. 그러면 뭔 부족이 아니야? 또한 역시 자 그들은 그 문제를 더 프라브럼 그 문제를 보지 않아. 또한 역시 어떻게 보지 않아? Lack of natural supply of clean water. 자연적 공급, 깨끗한 물의 자연적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 보지 않아. 이런 걸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물 부족이 일어났는데 물 부족이 뭔데? 자연적 어떤 물 공급의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럼 뭘로 보는데? 그래서 뭘로 보냐가 대신으로 본 거야. 그 문제는 처럼 보여. 관련된 것처럼 보여. Dysfunction은 역기능이야. Structure of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는 법률적 혹은 행정적 기관들 구조에 있어서 역기능과 관련돼 있어요. More precise는 보다 정확하게. They see it. 그들은 그걸 봐요. 어떻게 보냐? Caused, 야기되진다. Lack of education, 적절한 institutions는 기관의 부족으로 봐요. 어떤 기관? Maintenance는 유지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distribution은 분배한다. Rights는 권리. 자, land and water는 땅이나 물에 대한 권리를 아주 적절하게 유지하고 가격 책정하고 분배하는 적절한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없는 것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그 물 부족의 부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데 마지막에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물 부족의 어떤 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지는 물 부족이 자 뭐야 물이 실제 부족해서가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내용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요 문장 해석할 때 자 어디 있었어요? 요 문장 해석할 때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었죠. 이때 강조 구문에 이때 강조 구문. 이거 요거 가운데 이 가로친 것이 주어야 주어. 그래서 뭔데 기술적 해결책이야. 그것이 주요 장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생략해 버린다면 그죠? 여러분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independent artist는 독립적인 예술가야. 독립성이 강한 예술가들은
자, is probably는 아마도 T1 사람이에요. Who lives closest는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되리다. To unbounded는 무한한 창조적 상황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야. 독립적인 예술가는 아마도 사람이다. 독립적인 예술가는 아마도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자, 무제한의 창조적 상황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은 have a considerable, 상당한 자유를 가져요. From external requirement는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구.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구야. 외부적인 요구. 뭐에 관한 요구니?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 첫 번째, about의 목적어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고,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고, when to do, 언제 하고, 왜 하고. 에 관해서 관한 외부적인 요구에 상당한 자유를 가진대. 상당한 자유를 해.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상당한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야.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자, 그러면 그런 선택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런 선택. 창조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조성은 이상해. 또 이상하죠. 그 다음 뭐지? At the same time.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읽어보면, at the same time. 운문장에 그대로 at the same time으로 걸려. 그래서 뭔데? At the same time. 자,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자, 예술가들은, 뭐야? 역시 제안해야 돼.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자, quite possibly는 아주 강력하게. 모여서 선택에 의해서. 자, 자료나 형태. 자, 표현할 수 있는 자료나 형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독립적인 예술가는 엄청난 자유를 가진다 했죠. 그래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야. 동시에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을 혹은 자료를, 예술적 자료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포커스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뭔데? To make the choice. Express a feeling.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을 만드는 거. By carving a specific form. 특별한 형태를 from a rock. 바위로부터 특별한 형태를 새김으로써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야.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는 높은 기술이나 혹은 colors 색깔. 높은 기술이나 색깔 사용 없이. 높은 기술의 사용이나 색깔 사용 없이. 자, 바위로부터. 자, 특별한 형태를, 바위로부터 특별한 형태를 새김으로써, 바위로부터 특별한 형태를 새김으로써, 자,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 선택을 만드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선택을 만드는 것은 뭔데? 그것은 제한하게 돼요. 자, 예술가를 상당히 제약하게 돼요. 상당히 제약하게 된다.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여보자. 높은 기술이나 색깔의 사용 없이, 높은 기술이나 색깔의 사용 없이, 바위로부터 특별한 어떤 행태를 새기고자 하는, 새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선택을 만든다라는 것은, 예술가를 상당히 제한시킨다는 것은, 진짜 그 일이 힘들다, 이 말이야. 다른 거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제약적이야. 바위에다가 맨손으로 끌과 정을 가지고, 뭔데, 바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했을 때, 높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바로 반복이 되죠? 그러한 선택은, non-made, 뭐야,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한 선택은, Limit creativity는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제한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but rather, 차라리 뭔데, cultivate, 그 예술성을 뭔데,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결국은 영역을 좁혀야지만 창조력이 높아지겠지. 이런 이야기야. When everything, 모든 것이 is possible, 가능하고. 자, nothing is given.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creativity, 창조성은 has no friction. 어떤 마찰도 가지지 못해요. 창조성은 어떤, 자, 마찰. 즉, nothing. To work with는, 자, 이 가지고서 일할 어떤 거. 즉, 뭔데? 자, 위에다가 만들어야 될 어떤 거. 어떤 거. 그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부분이 선택되지 않으면 창조력은
일할 공간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마차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서 뭐라고? 마차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일할 공간을 가지지 못한단 말이야. 즉 다른 말로 가지고서 일할 어떤 물건 혹은 위에 만들어야 될 물건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창조력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은 이상하지. 뭔 말하는 점에서 이상해? 그것은 자 자기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돼. In any kind of situation은 어떤 종류의 상황하에서, 그러니까 어떤 좁혀진 상황하에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자 아주 좀 이상하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뭔데 그것이 제한적으로 좁혀진다 할지라도 자 마야 어떤 뭔데 그 제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창조력은 자, 좀 이상한 면이 있대. 왜? 위에서 그랬지? 창조력은 무한한 자유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무한한 자유를 좁혀야 되니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야. Metaphorically speaking은 자, 이 은유적으로,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야. The same amount of water는 똑같은 양의 물은 흘러. Better and stronger는 더 빨리 강하게, 더 강하게. 똑같은 양의 물은 흘러 더 빨리 더 강하게 흐른단 말이야. 자, through a narrow strait는 뭔데? 좁은 뭔데? 좁은 어떤 해협을 통해서 더 빨리 더 강하게 흘러. 뭐보다도 자, open the sea는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 말은 뭔데? 자, 똑같은 양의 물이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어떤 거야? 넓은 바다는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인데 좁은 해협은 그것을 좁은 범위로 자 좁혔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흐른다는 것은 예술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글은 뭔데? 독립적 예술과 혹은 창조적 예술과는 자 뭐야 무한한 자유를 가져야 되지만 자 예술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범위를 좁혀야 된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에?